어쨌든 이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한테는 지금 굉장한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고 있고요. 어떤 특정된 중점된 부분이라기보다 그냥 정말로 이 작품이 뮤지컬 살리에르가 살리에르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막이 오르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제 감정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정말 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고 하기 전에도 이걸 진짜 힘든데 저도 그렇고 뭐 수영이 형도 마찬가지고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품이 굉장히 강렬하고 좀 강하고 어둡고 세서 걱정들을 하는데 막상 또 무대에 올라가면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정말 그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작품 할 때마다 참 좋고요. 얼마 전에 여기 BBC 극장 엘리베이터에서 밥을 먹고 정말 저학년 초등학생 애기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. 엘리베이터에서 네. 연습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 애기들한테 야 너희들 살리에르 알아?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, 아니요 몰라요 몰라 막 그런 거예요. 정말 어린 애들이에요. 그럼 뭐 한 1, 2학년? 모차르트는 알아? 네.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던 순간이었습니다. 그게 저희 작품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. 네. 극이 무겁다 보니까 다들 이제 톤이 이렇게 무거운 톤이셔가지고 계속 인터뷰가 무거워져서 마지막 딱 하나만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